작두 타는데 옆에서 작두 잡았잖아. 그래서 진짜 맨발이 이 작두 위에서 노는 거를 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어. 형, 저희 다음 노래는 또 작두를 한번 타볼까요? 작두? 오. 생소하다, 이거. 작두를 한번 신나게. 형,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? 되게 인상적이네요. 네. 앞에 진짜 굿판에서 네. 벌리는 그 음악이 국악기랑 쫙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네. 그리고 이게 그 국악기 중에서 제일 치는 소리가 태평소 소리잖아요. 네네. 태평소 맞아요. 소리가 계속 그치지 않고 그 네. 음악들과 같이 네. 이 노래가 흘러가면서 계속 나오고 뭔가 정말 막 이렇게 흥분되고 광기에 휩싸이고 정말 굿이 어떤 정점에 달하는 네.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. 공연에서 절정 부분에 이 노래를 딱 불러주면 사람들 반응이 최고일 것 같은. 작두를 타는 게 그거 그 시점이거든요. 신이 진짜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그 보통 굿이 한 12거리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.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작두를 타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무당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작두는 강신무만 탈수 있어요. 강신무는 뭐냐면 신내림을 받은 사람. 그거를 우리가 무당이라고 해요. 신내림을 안 받고 세습한 사람은 세습무는 단골이라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점만 치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걸 점두라고 해요. 이제 보통은 이 무당 강신무들은 중부 지방에 많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가면 단골들이 많고 노래를 아주 잘하고 기예에 뛰어난 그런 분들이고 강신무들은 진짜 작두를 타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경기도 굿을 학교에서 한 적이 있어요. 아, 정말로요? 그날 작두 타는데 옆에서 작두 잡았잖아. 아, 그래서 진짜 맨발이 이 작두 위에서 노는 거를 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어요. 너무 신기했는데 그게 이제 작두를 탈때 그게 막 굿이 진짜 절정에 딱 올라서 정말 이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작두를 타요. 딱 그 시점인 거야. 그 절정. 네.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말하자면 디플로우의 이 벌스에서는 여기 이 무대가 굿판이고 나는 어떤 그분이 판을 오셔. 깔고 시작하는 거지. 그분이 오셔. 그러니까 신이 오는 거지. 네. 신이 오셔서 막 판이 벌어지고 막 홍대 바닥에 박수들아. 박수가 이제 저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죠. 박수들아 모여라. 뭐 그래서 막그 이게 이제 사실은 근데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혼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, 여기서. 뭐옷 헐렁한 걸뱅이들 뭐 냄새 쿵쿵 나뭐 데스츄르 데스츄르 뭐 여기는 공개 진품 명품 뭐 이러면서 막 난 꿀꿀대며 신명나게 춤을 출 뿐. 그쵸. 그러니까 내 정신은 아닌 거야. 정신을 놓아버린 거죠. 어떤 그분한테 맡겨버린 거지. 내 정신을. 그러니까 이제 뭐, 이 관객들이 다 진짜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고, 내가 맛이 걸신 들린 듯이 이거를 다 먹어치우고, 비트는 내 입가심이고, 뭐 이런 비유들이 쫙 나오고, 뭐, 아이, 뭐. 관객들은 뭐 교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나고 이 굿판도 작두이는 내거 이게 불가항력으로 맺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시에서도 그분이 있어. 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시마라고 해요. 그거를 악마 할때그 마자예요. 마가 낀다 할때그 마자. 시마가 들리면 어떠냐면 절창을 하는 거예요. 시를 절창의 시를 뽑아내는 거예요. 그런 그래서 그게 이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심화가 떠나면 이 사람은 이제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야. 그런 그게 생각이 나네요. 근데 어쨌든 시를 정말 그잘 쓰는 사람을 심화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전통적으로. 약간 이제 힙합도 그 무대 자체가 말하자면 이판 자체가 사실은 굿이나 마찬가지죠. 굿이라고 하는 게꼭 우리가 어떤 기도나 기원이나 뭐꼭 뒤에 이제 살풀이도 나오지만 꼭 어떤 그 원한을 풀거나 뭐 이런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판이나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이 굿판인 거고 그 굿에서 벌어지는 일들이
누구라도 다 그런 어떤 다른 시간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제가 아까 혼돈이라고 표현했지만 왜 혼돈이냐면 일상적인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니까 네. 네, 다른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런데 거기서 노는 거기서 공연하는 아티스트가 신들린 듯이 한다 그럼 더 흥분하게 되는 거죠. 네, 네. 완전 다른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이 작도 혹은 이 굿판에 대한 세 명의 벌스의 어떤 입장들이 조금 다르고 해석들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네.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러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걸 우리가 이제 벽사라고 하는데 나쁜 귀신을 물리치는 와 물러거라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물러가 여기가 진짜야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 가짜들은 싹둑 컷 뭐 이런 것처럼 이 작두 타는 행위가 이 코러스에서는 어떤 벽사 가짜들은 물러거라 나쁜 귀신들은 물러거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는 게 진짜야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제 넉살로 보면 넉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린 다들 돈의 씌인 채로 살아. 이것도 들린 거죠. 귀신이 들린 거죠. 이게 이를테면 나쁜 귀신이고 그래서 필요한 건 그걸 걷어내는 살풀이일지도 몰라. 살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내는 거를 맺힌 걸 풀어내는 걸 살풀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이 살풀이는 이제 굿의 한 거리에 또 있어요. 네. 원한을 풀어내는 것.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이 넉살 벌스에서 살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에 씌인 것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네. 어떤 의미겠죠. 그래서 몇 년 전엔 또 뻔하게 펜을 굴렀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? 저는 뻔하게 펜이라는 말이 네. 그러니까 이제 너무 뻔한 가사, 인기에 영합한 가사, 돈이 되기 위한 가사 이런 걸 썼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런데 그건 그분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신 그분이죠. 네. 네. 이 개새끼들 잡아먹는 야차로 태어났어. 야, 씨. 야차가 굉장히 흉악한 귀신이거든요. 이게 난 모습 그대로 몽둥이를 들고 소매를 바짝 올려 그래 계속 북쳐 찻집알아 붙여 싹 다 밀어내 돌 불도저 뭐 이런 상구형 등짝엔 도깨비들이 춤. 상구형이 누구예요? 아 디플로. 아 그래요. 네. 귀신의 씌인 얼굴 작두 위에서 악마들이 춤춰. 이 악마는 이렇게 나쁜 귀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막 그 약간 반어적인 표현으로 정말 귀신들이 야차처럼 막 다 나쁜 것은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런 느낌인 네네. 것 같죠? 네. 그러고 여기 허클베리 피 우리가 좋아하는 허클베리 피 벌스가 또 있네요. 네. 네퍼들 굿판 싹 다 망치는 게 내 악취미.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자신감 쩌는 거지. 내가 너 다 망쳐도 여기 보면은 뒤에 넌 그냥 박사. 네가 암만 잘해봤자. 우린 아인슈타인. 그리고 이게 대비돼 있는 게 관심 없어 연예인병 걸린 놈들의 댄스 배틀. 이런 거에 이제 말하자면 이 코러스에서 말하는 가짜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들과 좀 동일시되는 그런 거겠죠. 여기 근데 HRLIT 이건 뭐예요? 하이라이트는 이 소속사. 아 레이블, 그래요? 아 V홀은? 공연장이겠죠. 네. 아 공연장. 네네. 우린 시간을 망가뜨려 타임을 망가뜨려 안타까운 상황. 아 이게 이제 그 트윗 타임라인하고 연결돼 있군요. 네. 다음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공연이 있으면 그 너무 잘해버리면 다음 타임에 아 그렇구나. 관중들이 네. 그래서 take it to the next level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죠.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해적질. 그쵸. 난 잭스페로 이 무대를 다 먹어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죠. 네. 그래서 이게 진짜
그러면서 이제 이 허클베리 피로 오면서 아 진짜가 뭔지 보여주겠어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디플로우는 막 흥분해서 구파를 만들어놨다면 이 넉살은 약간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중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말하자면 진짜 살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클베리 피로 오면 다시 우리가 진짜 가짜들은 썩 물렀거라 이런 느낌인데 재밌네요. 참. 근데 이상하게 그 국악적인 것과 힙합이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렇죠.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특유의 흥이 있죠. 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네네.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힙합은 낯설지만 국악은 익숙하고 굿도 되게 익숙해요. 저는 이제 굿이 벌어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자랐으니까 실제로 어렸을 때 굿하는 것도 많이 봤고 저는 뭐 대학 때 진도 씻김꽃 보러 진도도 가고 그랬어요. 그래서 무속 그다음에 그 무당들의 가사에 나오는 무속 신화 같은 것도 보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굿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그 뭐지 구복 혹은 뭐 원한을 풀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문화적인 거거든요. 굉장히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뭐 남도 뭐 굿 같은 경우는 기예도 뛰어나고 소리도 엄청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재밌게 어우러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이 노래를 들으니까 드네요. 그러니까 저도 그 공연장 가면 열기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굿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. 그런 어떤 기운들을 받아서 또 기운들로 나쁜 기운들을 풀기도 그렇지, 하고 그렇지. 몰아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쵸. 약간 그런 어떤 에너지? 네. 굿은 일종의 제의잖아요. 네네. 근데 공연도 제의야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. 일상적 시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간을 경험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나는. 그렇죠. 그런 목적으로 다들 공연장을 가죠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지금 시국에 참 그리운 어떤 문화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어쨌거나 빨리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그러니까. 이런 굿판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